안녕하세요. 백초한의 알려주는 수의사 백수 정원장입니다. 오늘은 강아지 집에서 관리하는 법 제2탄 귀세정과 항문낭 관리입니다. 첫 번째, 귀세정입니다. 강아지는 사람보다 이도가 길고 꺾여 있기 때문에 귀병이 더 잘 생깁니다.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데요. 먼저 귀를 잡고 귀세정액을 귀 안쪽으로 붓고 귀 아래쪽을 마사지를 해줍니다. 솜으로 겉으로 흘러나오는 귀세정액을 닦아냅니다.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면봉을 귀 안쪽으로 넣지 마세요. 되게 잘했어. 둘째, 항문낭 관리입니다. 강아지는 사람과 다르게 항문 옆에 항문낭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는데요. 항문낭을 오랫동안 짜주지 않으면 엉덩이를 바닥에 긁거나 항문 쪽을 핥으려고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. 항문 양쪽 옆 약간 아래쪽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. 이때 항문낭의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그냥 짜지 마시고 목욕하기 전에 짜주고 씻겨주시면 됩니다. 이상 백초안에 알려주는 수의사 백수 정원장이었습니다.